안녕하세요. 아빠와 재윤이의 게임 세상의 아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와 하기 좋은 닌텐도 스위치 게임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작년 어린이날 선물로 재윤이가 처음 스위치 게임기를 샀었습니다.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스위치 게임 등을 사서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해본 게임들을 정리해보면서 아이와 하기 좋은 게임을 추천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게임들은 매우 재밌게 재윤이와 플레이를 했었고, 근데 어떤 게임들은 조금밖에 못하거나 하다가 그만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어떤 게임을 사주면 좋을까 고민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어떤 게임을 하면 재밌을까 고민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여러분께 추천하고 싶은 게임은 바로 별의 커비 스타 얼라이즈. 커비가 하트를 던져서 프렌즈를 얻어서 같이 모험을 펼쳐나가는 게임인데요. 매우 캐주얼하고 굉장히 쉽습니다. 최대 4명까지 친구들과 즐길 수도 있고요.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 게임이 좀 어려우면 금세 포기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게임은 전혀 재윤이가 짜증을 내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만큼 너무 쉬워서 조금 어른이 즐기기에는 재미가 없을 수는 있는데 아이가 즐기기 위한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가지 숨겨진 요소들이 많이 있고 도전해볼 만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즐기기 매우 적합한 최고의 게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커비가 너무 귀여워서 한동안 재윤이는 커비 인형을 모으기도 했었죠. 그래서 돈도 많이 깨졌고요. 어쨌든 단점은 너무 쉽다 보니까 조금 지루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스토리가 조금 짧아요. 재윤이랑 했을 때도 거의 한 일주일도 안 돼서 다 깬 것 같아요. 게임 볼륨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었지만 아이랑 함께 즐기기 좋은 게임이니까 꼭 한번 사서 플레이해보세요. 자, 두 번째 게임, 요시크래프트 월드입니다. 이 게임은 그래픽이 정말 아기자기하게 귀여워요. 마치 손으로 공작을 한 것 같은 배경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아이가 왠지 즐길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벌써 확 드는 그런 게임입니다. 요시크래프트 월드는 날개 달린 요시가 있어요. 펄럭펄럭 요시가 있는데 이 요시는 하늘을 그냥 날아다니면서 깰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깨는 게 너무 사기적으로 쉽습니다. 좀 조작이 어려운 아이들이 플레이할 때 짜증을 내지 않고 즐길 수 있을 만한 게임이고요. 날개를 만약에 쓰지 않으면 꽤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어른이 즐기기에도 괜찮습니다. 요시 캐릭터가 너무 귀여워서 게임하면 힐링이 되는 기분이 드는 좋은 게임입니다. 아이들과 게임하기 좋은 두 번째 게임, 요시크래프트 월드였습니다. 세 번째 소개해드릴 게임은 바로 마리오 카트 디럭스 8입니다. 이 게임은 사실 재윤이 엄마가 마리오 카트를 어렸을 때 너무 재밌게 해서 재윤이에게 사준 게임입니다. 그런 만큼 재윤이 엄마랑 저 이렇게 세 명이서 같이 플레이를 많이 자주 했었어요. 조작이 굉장히 쉽고 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기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친구들이 많이 놀러 왔을 때 같이 여러 명이서 한 화면을 보면서 게임을 하기에 아주 좋은 게임이에요. 근데 물론 단점은 조금 경쟁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하면서 약간 싸우거나 혹은 약올르게 할 수가 있어요. 좀 싸울 수 있는 부담감이 있지만 어찌됐든 여러 명이 같이 플레이하기 좋고 아이들이 조작하기도 쉬운 게임이라서 여러분에게 아이와 하기 좋은 게임으로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추천할 게임은 뉴 슈퍼마리오 U 디럭스입니다. 마리오 게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닌텐도 스위치를 샀다면 사실 이 게임을 안 살 수 없고 어른과 함께 플레이하기에 매우 좋은 게임입니다. 다만 문제점은 사실은 마리오 게임은 그렇게 쉬운 게임이 아니에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게임입니다. 근데 다행하게도 아이들도 플레이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캐릭터를 더 추가해놨어요. 바로 키노피코와 토텐입니다. 키노피코는 슈퍼크라운이라는 아이템을 먹으면 둥실둥실 점프를 할 수 있어서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져요. 그리고 토텐 같은 경우에 완전 무적이죠. 떨어져서 죽지 않는 한은 거의 아무런 피해도 받지 않는 캐릭터라서 이 두 캐릭터 중에 하나를 아이가 선택해서 게임하면 쉽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마리오나 루이지로, 그리고 아이들은 이런 쉬운 캐릭터로 게임을 함으로써 어른과 아이가 동시에 같이 즐길 수 있습니다. 닌텐도 스위치의 필수 게임, 뉴 슈퍼마리오 U 디럭스. 이 게임은 정말 강력히 추천합니다.
자, 다음은 젤다의 전설 꿈꾸는 섬입니다. 꿈꾸는 섬은 옛날에 나왔던 젤다 게임의 리메이크 버전이죠. 근데 그래픽이 정말 아기자기하고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이 게임은 제가 지금까지 추천한 게임 중 유일하게 1인 플레이 게임입니다. 이 게임도 재윤이 엄마가 사준 거예요. 재윤이 엄마가 어렸을 때 젤다 게임을 굉장히 재밌게 했대요. 그래서 재윤이랑도 함께 하고 싶어서 샀습니다. 사실 조금 걱정이 됐던 게 혼잡 게임을 하는 거고 젤다 게임이 그렇게 난이도가 낮은 건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과연 즐길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잘 적응하더라고요. 물론 조작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퍼즐을 맞추고 몬스터들을 처치하고 점프하고 뛰어넘고 머리를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혼자서 플레이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른도 혼자서 플레이하기 가끔 어려울 때도 많아요. 퍼즐들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힌트가 별로 없고 막막한 부분이 많아서 저도 이 게임을 플레이할 때 다른 사람들이 플레이했던 동영상들을 보면서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넘어갔던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혼자서 게임하기엔 좀 그렇지만 부모님과 함께 즐기기에는 굉장히 재밌었고 그리고 재윤이도 이 게임을 정말 재밌게 플레이했었어요. 재윤이에게 처음으로 어떤 스토리가 있는 RPG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준 게임이었고 한 번쯤 아이와 함께 플레이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게임 볼륨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한 일주일에서 한 2주일 정도면 금방 깰 수 있는 수준이긴 한데요. 아이와 함께 RPG를 처음 접해볼 때 굉장히 적합한 게임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게임은 바로 마인크래프트입니다. 마인크래프트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작도 그렇고 아이템의 조합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데 재윤이는 이 게임을 스위치 게임 중에서 가장 많이 했어요. 마인크래프트를 컴퓨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는데요. 조작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스위치 게임기로 이 게임패드를 손에 쥐고 하면 조작이 굉장히 쉽고 게다가 4명까지도 같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로 2명이서 재윤이랑 같이 했었는데요. 같이 탐험하고 모험하는 그런 즐거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창의성을 발달시켜줄 수 있는 게임이에요. 건물을 짓는다든지 무언가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자유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주기에 굉장히 적합한 게임입니다. 이렇게 아이와 어른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고 굉장히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마인크래프트 스위치 게임기로 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안 좋은 점 몇 가지가 있기는 해요. 스위치 게임기 자체가 그렇게 높은 사양의 게임이 아니다 보니까 종종 멈추거나 에러가 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컴퓨터에서 PC 버전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드나 맵 같은 거를 다운받아서 설치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 보니 마켓플레이스에서 구입해서 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여러 가지 장점이 더 많은 게임입니다. 한 번쯤 여러분도 이 게임에 도전해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게임은 바로 마인크래프트 던전스입니다. 이 게임은 닌텐도 카트리지로 나와있지 않아서 처음으로 닌텐도 eShop을 통해서 다운로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유튜버들이나 리뷰어들의 평가를 보면 마인크래프트적인 요소를 넣은 것도 아닌 어정쩡한 게임이라서 많이 혹평을 하고 있었지만 재윤이가 굉장히 재밌게 했어요. 게임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무엇보다 조작이 간편하고 그리고 그래픽도 아기자기하고 그리고 액션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잔인하거나 너무 폭력적이진 않았어요. 마인크래프트 캐릭터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던전을 탐험하는 단순함이 아이들이 즐기기에 무리가 없는 것 같았어요. 물론 단점은 있습니다. 디아블로와 같은 비슷한 게임을 해보셨던 하드 유저들에게는 조금 단순하고 지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게임 볼륨이 굉장히 작습니다. 재현이랑 일주일도 안 돼서 기본 레벨은 다 깼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게임이 아주 잘 만들어졌다라고 하기엔 조금 부족한 점이 있고 마인크래프트에 대한 요소가 없어서 실망을 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재윤이처럼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하기에는 무리가 없고 어른과 아이가 즐기기에는 좋은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재윤이는 이 게임을 100점 만점에 100점을 줬어요. 친구들이 왔을 때도 아이들이 함께 즐기기에 좋은 게임입니다. 마인크래프트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무리 없이 즐기기에 캐주얼하고 가벼운 게임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아이와 함께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께 아이와 하기 좋은 게임을 추천해드렸는데요. 그 이외에 조금 애매했던 게임들도 있었고, 그리고 아 이건 아예 돈 낭비였다 라는 싶은 게임도 있어요. 그런 비추천하는 게임은 다음에 한번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와 함께 즐거운 게임 생활 되시고 재밌는 게임 사셔서 함께 좋은 추억과 시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